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표고버섯 불고기를 해보겠습니다. 고기 맛나는 표고버섯. 다른 거 넣지 않고 표고버섯 한 가지로만 볶아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기둥은 미리 떼어서 이렇게 놔뒀고요. 이거는 육수 끓일 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육수에 사용하고요. 자, 이 버섯은 그 포장돼서 파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담아놓고 팔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많이 앉았거든요. 바깥에서 막 노출시켜 놓고 파는 거는 먼지를 한 번만 씻어내야 됩니다. 물을 너무 많이 스며들지 않게 재빨리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살짝 헹궈주고요. 꽉 치워서 스펀지처럼 물을 쫙 짜내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물 꼭 짜줍니다. 너무 꽉 짜면 부서지니까 재빨리 씻어줍니다. 오늘 준비한 표고버섯은 300g이고요. 가볍기 때문에 양에 비해서 그람은 좀 적게 나갑니다. 냉면 그릇입니다. 양파를 좀 넉넉히 넣을 건데 양파 굵은 겁니다. 양파 많이 넣어서 맛있게 볶아보겠습니다. 한 대파 반 뿌리 정도를 달게 송송 썰어주겠습니다. 바로 그 볶을 팬에다가 대파는 담아두면 되고요. 그리고 양파는 이렇게 이게 햇양파라서 이 껍질이죠. 자꾸 미끄덩거리고 이 얇은 이 막 때문에 좀 미끄덩거리거든요. 그래서 조금 썰 때 조심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손이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. 그럼 굵게 그리고는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하는데요. 좀 이렇게 넓적하게 이런 식으로요. 점이듯이 잘라도 됩니다. 만약에 이제 말린 버섯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에 불려서 물기 꼭 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다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. 식용유를 두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.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면 파 향이 싹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다진 마늘 약간만 넣고요. 그리고 양파를 넣습니다. 양파가 어느 정도 한 반쯤 익을 때까지 강불이 너무 세고요. 숨질로 합니다. 양파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표고버섯 넣어주는데요. 표고버섯이 부피가 되게 커요. 그래서 봉진캔 가득 찰 것 같습니다. 마늘 양념을 하겠습니다. 물엿을 물엿 3개 넣고요. 진간장 넣겠습니다. 버섯으로 봐서는 3개 넣으면 되는데요. 오늘 양파의 양으로 봐서 제가 좀 더 넣습니다. 양파가 많기 때문에 4개 넣습니다. 5개 넣습니다. 저처럼 오늘 양파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5스푼을 넣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숨이 안 죽는다 싶으면 불 낮아서 뚜껑을 살짝 덮어줘도 됩니다. 표고버섯이 다른 버섯에 비해서 여기 육질? 이게 좀 단단하거든요. 자, 이제 표고버섯이 심히 죽었습니다. 여기다가 마지막에요. 참기름을 한 스푼 넣고요. 불을 끄겠습니다. 완전히 100% 안 익혀도 됩니다. 자, 통깨. 오늘은요,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, 안 좋아하시는 분들,
좋아할 만한 표고버섯 불고기입니다. 예, 표고버섯만 해도 되지만 이거요, 다른 버섯들도 섞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표고버섯이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볶을 때 이제 그것만 주의해주면 되고, 다른 버섯은 그 빨리 익으니까 슬쩍 볶아야 되고요, 표고버섯은 조금 더 볶아도 됩니다. 근데 우리 아이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. 자, 이렇게 맛있는 표고버섯 불고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버섯 중에 표고버섯이 가장 고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맛있습니다.